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무성 전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김 전 의원은 최근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을 제안받은 뒤에 최종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을 오래전에 제안받았고 최근에 김 전 의원이 수락했다면서 이석현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무성 전 의원이 뒤를 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의를 바뀐 이석현 수석 부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주쯤 퇴임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김 전 의원의 취임식은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평통 관계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취임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이임식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자,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보다 높아서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원로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장관급보다 높다. 그렇게 총리급 뭐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김무성 전 의원이 그동안 지난 총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가 전면적으로 지금 부상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계속해서 이 마포 프롬을 이끌면서 국민의힘에서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무성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또 이 최근에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던 주호영 의원, 또 이준석까지.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 김무성 전 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권에서 막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무성 전 의원은 과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도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여야 간에 두루두루 친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그 내각제로 개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누군가가 이 내각제로 자꾸 군무를 집힐 것이다. 그건 여야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야측에서 내각제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 여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김무성 전 의원이기도 합니다. 자, 김무성 전 의원이 지금 그동안 이석현 수석 부의장 자리에 가게 되는데 이석현 수석 부의장은 국회의원 6선 출신입니다.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석현 수석 부의장은 그동안 본인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버텼는데 갑자기 나오게 된 것도 무슨 일일까? 지금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 이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이 이석현 부의장이 나오고 김무성 전 의원이 가는 걸 뭔가 다리를 놓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무성 전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태로 인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지금 배신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켜서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승민도 여러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지금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김무성 전 의원이 지금 평통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그러니까 장관급보다 높은 사실상 총리급으로 올라갔다 하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김무성 전 의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활동했다. 이제 그동안 밑에서 물밑에서 움직였다면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권에서 큰 흐름상으로 이준석 사태라든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이 유승민이라든지 그리고 주호영,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포함해서 여기에 국회의원들 대부분들이 그동안 탄핵파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탄핵했던 과거의 MB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MB계열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김원의 이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간다는 한 이야기도 그렇고, 자, 이 많은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김대기도 과거에 MB 때 사람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그렇게 비서실장 교체한다는 말에 나왔지만 결국은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뒤에서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려주는 배후 세력이 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마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야 의원과 접촉도 하고 이렇게 대권 후보들 간에도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들이 앞으로 개헌과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고, 김무성 전 의원이 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면 그 다음 행보가 어딜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무성 전 의원은 개헌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개헌 주체 세력으로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개헌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나올 때마다 김무성 전 의원이 거론이 됐고, 개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총리 또는 수상이 되면, 그리고 직접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비토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 투표를 하게 되면은 김무성 전 의원은 그동안 관리해온 여야 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여뿐만 아니라 야 의원들도 아주 친밀한 관계여서 그래서 굉장히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가속화할 것 아닌가. 자, 그렇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 이게 지금 탄핵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세력들이 지금 정권 뒤에서 뭔가 큰 기둥처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평통자문회의에 이 사무차장에는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자, 김무성 전 의원이 평통수석 부의장에 내정됐다면, 자, 그 다음에 사무차장에는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직위이기도 하고, 동기입니다.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한데,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김무성 이 부의장, 그러니까 김무성 전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이 정치권, 정치계가 많이 좌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이준석이 설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조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조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준석도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과거의 발언 중에서 마포 프롬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포 프롬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놓인다. 자, 이러니까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이준석의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황이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자, 김무성 전 의원의 전면적인 부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